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야생 트롤러 시간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250만 있다면 모드 없이 야생에서 쉽게 평소에 싫어했던 친구를 괴롭힐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굴에 가시면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던전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좀비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횃불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비가 무제한으로 계속 생성이 됩니다. 자, 오늘 이걸 이용해서 친구를 괴롭혀 볼 건데 일단은 동굴에서 스포너를 찾은 다음에 바로 그 위에다가 통로를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끔 만들어요. 바로 아래에다가. 자, 그러면은 양옆에 이렇게 다 막아도 여기서 좀비가 통로를 타고 집 안에서 좀비가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가 집을 지었지만 집 안에서 좀비가 나오는 스폰이 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좀비 트롤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여기를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통로만 하나 냅두고 다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 막아주고요. 아래를 두 칸 정도만 파줍니다. 두 칸. 두 칸 파주고요. 스포너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좀비를 밀어 넣을 거예요. 자, 물을 이용해서 물을 한쪽 면에다가 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비가 저쪽으로 밀려 나갈 수 있는 걸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좀비가 점점 밀려나갑니다. 자, 그럼 좀비가 생성이 되면 저쪽으로 밀려나가게끔 물살을 만들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밀려가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좀비가 나왔고, 자, 물살에 밀려서 좀비가 가지만 막혔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비가 잘 나와서 밀려나갈지 봐야겠어요. 어? 네, 됐습니다. 좀비가 스폰이 되고 물살에 밀려서 저 구석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좋아, 성공.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랑 야생을 많이 한다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해보세요. 물 양동이와 그리고 영혼 모래 그리고 표지판만 있으면은 친구 집에 좀비를 소환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요, 그것도. 자, 일단은 표지판을 여기다 설치하고요, 친구 집 통로를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영혼 모래를 여기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 양동이를 뿌려주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거품이 나죠. 뽀글뽀글 거품이 나면서 제 캐릭터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점프력으로는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통로를 일자로 만들어 놓을게요. 일자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물을 꽉 채워 줍시다. 이 양동이로 꽉 채워 주면 거품을 타고
좀비가 여기 집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거품을 타고 좀비가 점프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집 안에 좀비가 무제한으로 무한으로 스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친구가 여기다 집을 짓고 있다가 밤에 돼서 침대에 누웠더니 좀비가 쑥 나타나는 거야. 그럼 친구가 놀라겠죠? 자, 그러면은 좀비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비가 잘 올라올까요? 오! 됐다! 자, 좀비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친구를 불러서 한번 깜짝 놀래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 김리안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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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거 입으세요. 네. 자, 오늘은 바다 네. 집을 지을 거예요. 우와, 바다 집이라니, 씨하우스인가요? 네. 일단은 나무를 캐고 제가 네. 위치도 정해드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이 집으로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딱 아, 집을 지어란 말이죠? 바다에서 지어. 아,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아늑하 침대도 넣고 가구도 넣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아주 좋아요. 저는 바다 집 지을 거예요. 네.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바다를 짓는 게. 그쵸. 저는 바다 집을 지으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창문에다가 낚싯대를 놓고 집에서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고기라도 구해올게요. 건축을 네. 맡아주세요. 저만 믿으세요. 네. 제가 고기라도 구해올 테니까. 해변 집으로 지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해변가 집. 해변가 집. 오케이. 네. 김리아님은 약간 허름한 집을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허름하게. 좀. 오케이. 네. 제가 마크에서 가장 허름한 집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일단은 돌은 제가 캘게요. 나무를 캐주세요. 네. 네. 나무를 제가 캐도록, 아, 제가 돌을 제가 캐서 화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나무 캐는 게 너무 재밌다고요! 재밌어요? 야! 집 짓고 싶어요, 빨리? 너무 집 짓고 싶어, 미치겠어! 어 좀비다. 어 좀비다. 빨리 빨리 빨리. 집을 빨리 지켰어요. 제가 빨리. 물리칠게. 이거 고기 하나 드시고 계세요. 절로 가라 좀비야. 좀비는 이렇게 바깥에서만 나온다고. 빨리 집을 지어야지 안전할 수 있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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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어. 빨리 집 지어요. 빨리 집 지어. 뭐야 저거? 밖엔 위험해. 집을 빨리 지어야 돼. 제가 횃불을 빨리 만들게요. 원목 주세요. 원목. 잡아 잡아.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도끼로 잡아 도끼로. 아니야 죽이지 마. 그 횃불 주세요. 횃불. 네. 나이스. 아 진짜 무섭다. 무섭긴 하다. 그치? 네. 저 뭐야 저게? 저게 무슨 새로운 몬스터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신기하죠? 우와. 횃불을 만들어서. 쟤는 이름이 뭐예요? 쟤는 이름이 저도 몰라요. 까먹었어요. 네 이거 몬스터 저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써주세요. 이제 아침이 됐나? 아, 아침이 됐어요. 어 갑자기요? 아침이 됐다. 나가자. 좀비가 불타고 있어요. 좀비는 왜 밤에만 나오는 걸까요? 좀비요? 네. 좀비가 안 나오는 곳이 어디인 줄 알아요? 좀비가 안 나오는 곳이요? 아침.
그리고 집 안에 좀비가 안 나와요. 아 그렇죠. 빛이 그쵸? 있는 곳이면 안 나온답니다. 맞아 맞아요. 아 일단 침대를 구하고 싶은데 말이야. 침대를 구하면 완벽한 집이 되는데 양이 없네. 양이. 어 양이다. 어디요? 양이 집 앞에 있어요. 갑자기요? 아니 진짜 생겼는데? 집으로 오세요. 양이 있네. 아니? 양이 엄청 많네. 그쵸? 아니 어떻게 갑자기 양이 생기지? 이걸 침대 만들죠 저희? 오세요 오세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빨리 침대 만들고 집에서 자요 저희. 근데 침대는 한 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자 자죠? 양태 몇 개 있으신데? 저요? 두 개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침대 놓고 같이 오붓하게 창문 보면서 자요. 아침인데요? 대낮에요? 아유 저녁으로 만들면 되죠. 그런 게 일단은 몸이 멋대로 먼저 자세요. 좋죠. 집은 좋은 거죠? 어, 집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은 진짜 좋아요. 네. 푹 자세요. 네. 네네. 어디 가세요? 아, 좀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 저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보세요. 네. 아, 안 졸린데? 아, 자요, 자요. 그렇죠. 좋죠, 집. 아늑하죠? 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꾸시죠? 아 잘못 바꿨어요. 다시 바꿀게요. 아니? 아침이다. 아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침인데요? 다시 자라고요? 이거 뭐 강제. 아 주무세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네. 아 아니에요. 제가 지하에 들어가서 광부나 좀 할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집에 계세요 일단. 집에 좀. 아 집 안에 있으라고요? 네네네네. 네 알겠어요. 저 집에 갈게요 지금. 어? 네네. 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네? 어떻게 지은 건데? 아늑한 신혼생활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거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일로. 아까 사다리로 와보세요. 내려가 보아요. 원래 이렇게 좀비 스포너가 있는데 크리퍼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거죠. 미끄러져도 제가 좀비라고 생각해 볼게요. 미끄러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요. 이렇게 오 물살로 밀려가면서 오 이게 공기 팡팡 때문에 올라갑니다. 오, 오! 오! 오버 웨버볼. 그래서 집에서 오 익사이팅. 그래서 집에서 좀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자고 있을 때 좀비 나왔어? 자고 있을 때 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버도 나오는데? 뭔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아 집에 좀비가 나온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의 정성스러운 집에 좀비가 뿜어져 나와요. 이거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